이번 시간에는 못 갖춘 마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못 갖춘 마디에 대해서는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므로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노래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마디는 한 박자밖에 없죠. 넷으로 시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 둘, 셋, 넷과 동시에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세 박자를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노래의 속도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나 두 박자가 부족한 4분의 4 박자에서 못 갖춘 마디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너무 빨리 시작합니다. 예비박을 세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마디, 못 갖춘 마디가 있을 경우에는 한마디를 더 추가해서 박자를 세고 노래를 시작하는 게좀더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여럿이서 연주를 할 때는 다른 같이 연주하는 분들이 그 노래의 박자를 더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노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텍사스의 노란 장미는 두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입니다. 이런 경우 예비 박자를 네 박자를 세고 두 박을 더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디를 더 추가로 박자를 세줌으로써 연주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줘서 박자가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못 갖춘 마디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노래, 예제에 나와 있는 두 노래 같은 경우에는 화음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비슷한 다른 화음으로 바꿔서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음 부분만 한번 종류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미솔로 치는 화음이 나오죠. 자, 세 줄짜리 C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레솔 시파가 나오죠. G7스 코드에서. 다음에 레, 솔, 레라는 화음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잘못 읽으시면 레, 솔, 시로 읽을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레, 솔, 시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다음 화음에는 레, 솔, 시 소리 나옵니다. G 코드. 자, 그리고 나오는 화음이 솔시미입니다. 자, 이 솔시미 화음은 솔도미 화음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악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화음이 솔레가 나오네요. 자, 이 화음도 솔시하고 혼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화음은 미솔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악보를 체크하지 않고 곧바로 연주를 하거나 연습을 하게 된다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화음과 혼동해서 악보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꼭 악보를 꼼꼼히 읽고 나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텍사스의 노랜 장미도 한번 화음을 꼼꼼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에 솔, 도 화음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화음이 솔, 레입니다. 그 다음이 솔, 도미.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마디에 레, 솔, 시 화음이 나오죠. 그다음에 솔도, 그다음에 솔레, 그다음에 솔도미, 다시 레, 솔레, 그다음에 레, 솔, 시파. 자, 나머지 줄에 나오는 화음들은 앞에서 다 나왔던 화음들입니다. 자, 이렇게 화음이 많이 나오는 경우, 또 다양한 화음이 나오는 경우에 악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읽어보셔야지 엉뚱한 음으로 연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모범 연주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아이 마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